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회사에서 퇴근 후 벤츠 고양 전시장에 가고 있는데요. 전시장 하면 시승기가 떠오르겠지만 오늘은 시승기가 아닌 제 친구가 거기서 차를 출고합니다. 출고기는 처음 찍게 되는데요. 저도 과연 어떻게 촬영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것보다 바로 회사에서 나온 뒤라 현재 머리도 감지 않고 얼굴 상태 이런 거 말이 아닐 겁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 여기는 항상 퇴근 시간대 엄청 밀리거든요. 과연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친구 말로는 늦게 도착해도 상관없다고 해요. 자기도 여기 있다가 가는 거라서 차가 밀리니까 고양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일산, 오늘은 차를 신차를 출고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어떤 차를 출고하냐면 벤츠 2350 AMG 라인을 출고하러 갑니다. 지금 저는 일산 고양전시장으로 갈 거고요. 이제 제 자차를 이용해서 갈 거고 올 때는 제 차를 탁송을 보낼 거고 저는 신차를 타고 올 겁니다. 자, 그럼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타고 갈 제 차인데 이제 지금 당분간 이 녀석을 또 안 탈 수도 있겠네요. 네, 예열한다고 미리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였고요. 그럼 이제 한번 일산 고양전시장으로 신차 출고하러 가시겠습니다. Let's go! 첫 차는 지금 타고 있는 BMW G30을 뽑을 때 빼고는 두 번째 첫 차 출고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중고차를 많이 사서 탔고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이랑 좀 직업이 안정화되고 나서 첫 차를 이제 G30 신차로 뽑았는데 지금 이제 또 두 번, 뽑은 지 3년 만에 지금 두 번째 신차를 뽑으러 갑니다. 네. 이번 거는 리스 차량이고요. 이번에 벤츠 원래 M340i를 갈라 그랬어요. M340i를 갈라 그랬는데 지금 M340i가 올해는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는 딜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벤츠 2350 AMG 라인이 출고가 빠르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로 이전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등록을 하고 오늘 출고를 합니다. 약 3개월 만에 지금 차를 받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인데 약간 어린애처럼 약간 들뜨네요.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 좀 들려야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벤츠의 전시장에 고양 전시장에 지금 E클래스 350 4매트 AMG 라인을 이제 출고하러 지금 전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 차량에 준비 중이고요. 잠시 후에 이제 출고장으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되게 기대되네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벤츠 고양 전시장에 방문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네, 영업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앤 누구냐면 친구 소개 받아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뭐 아무튼 잠시 친구 전화 중이어가지고. 보고 싶다. 이 친구 기억하시죠? BMW 그 친구 거 시승했던 거. 안녕하세요. 비행 청년. 그 위에 추천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고 싶으시면 네 한번 그 보고 오세요. 진짜 재밌는 친구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신차를 출고를 합니다. 두 번째 신차냐? 와우. 벤츠는 죽어도 안 타겠다 했는데 벤츠를 타네요. 야, 너 진짜 어떻게 벤츠를 타게 되냐? 아, 그리고 여기도 괜찮으면 한번 자기소개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랑 같이 항공업종에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쪽도 저랑 그 아는 사이여가지고 잘생겼죠? 어우,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아, 출고장으로 가시죠. 기대되겠다. 지금 안내드릴게요. 아, 네. 어, 그러고 보니 출고장은 저도 처음 가보네요. 이걸 찍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와, 여기. 형님 들어가 있어. 와.
이쁘다. 와, 화이트 색상이네. 원래 카만 사이드 블루를 하려고 그랬는데 카만 사이드 블루가 너무 출고가 늦는데 그래서 좀 그랬고 좀 밖에 있어서 세차가 안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근데 벤츠 색상 하면 내가 보기엔 영업사원님 벤츠 색상 하면 원래 블랙 색상 아닌가요? 어? S는 블랙이지만은 차들은 뭐 화이트 블랙 다 이쁩니다. 네. 근데 벤츠가 카리스마 있는 모델이잖아요. 항상 봐왔던 모델이 블랙이니까요. 아. 오, 잠깐 이거 찍어봐야겠다. 와, 이런 것도 있냐? 야, 네 이름 가려야겠다. 내가 뭐. 나중에 이름 가려줘.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인프가 되어 있네. 다행이다. 이게 신차에, 아, 오랜만이다. 맞는다. 신차 냄새. 어디 한번 잠깐 나도 좀 보자. 2350이야. 사실 시승을 해봤던 적 있지만 이렇게 출고하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 이야. 와, 뭐야. 와, 야, 이거. 우선이. 감사합니다. 네. 뭐가 많네. 아니다. 네. 이게 더 많습니다. 잠깐. 벤츠에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그냥 이거야. 너무 긴박하게 닫혀. 아, 그렇지. 벤츠는 항상 이렇게 닫히지. 오픈 트렁크인지, 그냥 수동 트렁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약간 그. 그냥 수동 트렁크 느낌 뭐. 약간 BM을 싹 내려서 브레이크 한번 싹 걸리고, 꾹 하고 눌리는 느낌인데. 그냥 팍! 이 느낌. 미안한데 우산 하나만 줄 수 있을까? 고민해볼게. 고민이래, 고민. 아. 와, 진짜. 개인적으로 나는 이 마차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주임님, 네. 이거 2350 AMG 라인이죠? 네. 그럼 풀옵션이네요? 네,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그러면? 지금 21년식 기준으로 이제 8,880만 원입니다. 8,880만 원이요? 맞습니다. 잠깐만. 야, 너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8,880만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너 원래 M440i 봤었잖아. 340i로 봤지. 그니까, 340i. 그게 7,820만원 정도 됐었어. 야, 그럼. 1,000만원 정도 더 비싸.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이거 볼 거 차라리 M340 봤었으면 고성능을 볼 거였잖아, 원래는. 그치? 너 그러면은 AMG 볼 생각은 없었냐? AMG를 보려고 그랬는데, CLA 뭐 45 이런 것도 있잖아. 와이프를 태울 생각을 하니까. 와이프한테 욕을 먹을 것 같더라고. 사실 지금 530T도 배기 튜닝을 해놔서 시끄럽잖아. 그렇긴 하지. 욕을 먹고 있어. 욕을 먹고 있어? 니 제수 씨한테? 아, 맞다. 예. 제가 제수 씨라고 부른 거 원래 예전에 여자친구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약혼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수 씨. 아유. 결혼했지. 아, 결혼했어? 아, 나 축하한다.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아니,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미리 축하해둬야지 내가. 그때 해줘. 야, 그렇다면은 뭐 너 지금 5 시리즈도 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뭐? 그거는 이제 잠깐 이제 가끔 이제 가족도 좀 태우고. 좀 약간 나도 가끔 타고 이제 아무래도 휘발유 모델이고. 그렇지. 지금 네가 본 거 가솔린이잖아. 좀 장거리 출장 갈 때는 BM을 좀 탈 것 같고. 이제 근교나 이제 그냥 번드라이빙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이제 벤츠를 좀 많이 애용을 할 것 같아. 그렇다면 BMW 너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디젤이잖아, 5시리즈. 아, 그렇지. 디젤. 얘는 가솔린이고. 뭐 즉 비즈니스 세단이겠네, 거의 뭐. 그렇긴 한데 내가 가솔린을 이번에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디젤을 되게 추양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갑자기 디젤 엔진이랑 그런 거 매연에 대한 제도를 가다 보니까 이제 나는 좀 디젤이 아니라 연비를 좀 낮더라도 휘발유를 한번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되더라고. 휘발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유지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준대형 세단이잖아, 이것도.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뭔데? 수입차라고 유지비가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요즘은 국산차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차나 국산차나 또이또이하다 생각을 해, 사실. 내가 벤츠에 프로모션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 뭐 사실 말할 수 없지, 이거 영업사원인데. 많이 해주셨어, 프로모션.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모션 금액은 다 달라서 말씀 못 드려요. 이야, 실내가. 잘해주셨어. 와. 시동을 여기서 걸어볼게요. 네, 걸 수 있습니다. 뭐 그럼 지켜줘야겠지, 내가. 네, 실내 좀. 안 있네. 네, 안 했습니다. 또 벤츠의 강점을 이제 실내 디자인이요. 아, 그렇죠. 네, 벤츠의 실내 우드하면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보시죠. 이건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건 여기 출고입니다. 네. 이거 뭐 가려야 되지만 여기 또 나간 거. 앞에 노선이 그거 커튼식 거의. 옛날에
얘가 타는 거 옷 시리즈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이 핸들이? 어, 느낌이 그래요. 튜닝발이라고 그러는지 아니야? 튜닝했으면 너 그 알칸타라 스티븐 내가 그때 만졌었잖아. 약간 그 그립감이 그립원 자체가 좀 짧아. 짧아? 짧아. 그래? 난, 아니 나는 아무래도 모르겠지만 난 시승할 때 그런 거 못 느꼈었거든 이 차. 앞에 한번 시동 걸어주고 걸고한 외관 좀 찍을까? 아 그러고 보니 너 AMG 라인이잖아? 어 그래 여보 AMG 라인에만 들어가는 이 다이아 그릴 이거 뭐 그렇잖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 그릴로 바꿀 거야 바꿀 거야? 어 너 그 AMG 그릴 그걸로 바꿀 거야? 예약 해놨어 아 그 완전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창살처럼 어 이것도 난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 차가 안 된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드냐 세 차가 안 된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드냐 아 그리고 뭐 그리고 솔직히 2350의 가장 메리트는 아직 휠이 아니거든요. 아, 휠? 어, 마차휠. 아. 그래, 이거 휠 좋지. 마차휠. 나는 이거 마차휠보다는 그 보거 가시 같은 느낌이랄까? 그 느낌인데 나는 오히려. 너가 그때 말했잖아. 벤츠의 가장 부러운 게 이거 타공 디스크. 그치. 어, 이게, 이게 부럽다며. 호피가 장착되고. 어, 더 뒤로 가고 싶은데 더 뒤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겠네 와 진짜 이 클래스를 이렇게 다시 측면 바디 보니까 근데 아쉽게 나면 소프트 클로징이 없다 아 나도 그거 시승 리뷰 때 얘기했었지 어. 소프트 클로징 없다는 게 좀 가격이 8,880만원인데 그치 그치 그게 살짝 아쉬워 더군다나 AMG 라인인데 왜 그게 없을까라고 나도 그걸 생각 내일 무조건 새 차를 맡겨야겠다 어 진짜 보니까 카메라 빨에도 이제 새 차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 신차가 나왔다는데 너무 좋다 야 축하한다 아, 야 근데 이 녀석 야 가뜩이나 또 인스타 내 봤잖아 큰아버지 차 렉서스 그거 아 렉서스 좋은 차죠 야 아니 야 이, 야 어떻게 좋습니다 넌 기분 좋겠지만 나는 배가 아파 죽겠다 야 아유 농담입니다 이거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네 축하한다 어 드디어 노예 계약서를 쓰고 있네요 노예 계약서인가요? 데저트글님 보면 노예 계약서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할부잖아 할부니까 노예 계약서 맞지 할부도 능력이야 그렇지 용기로 사는 거잖아 차는 어 가까이에서 못 찍지만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제 제 친구도 또 다른 노예가 됐습니다 자 이거 쓰면 이제 노예가 된 느낌 어떠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쓸 게 많구나 성함하고 성명하고 날짜 26일 오늘이 이렇게 노예 계약서 쓰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고 야 나 같으면은 기절했겠다 우리 어머니 하이피스도 전화가지고 아 하이피스 해야겠는데 하이피스 꺼주시면 돼요 아 내가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야 기다려 너도 거기 있어봐 내가 이거 썸네일 좀 쓸 거야 그럼 이제 1층으로 가볼게요 이거 친구 BMW 잘 있네 아주 기대되겠구나 아 드디어 비닐을 뜯고 있습니다 소감 어떤지 어 신차다 너 그거밖에 없냐? 피톤치트 해야겠다 새 차니까 아니 뭐 우와 이러지 않을까 아,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어.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라 AMG가 들어갔으면 이뻤지 않았을까 AMG 그래도 카페트에 들어가잖아 여기 봐봐 카페트 가릴 거야 가릴 거야? 에휴 어? 상승 고개가 여기 있어요. 아, 한 겁나 많네. 여기 안에도 벌써 휠이 있을 거예요. 아, 사은품이 엄청 어마무시한. 와, 꼼꼼히 검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저기 주임님, 친구한테 AMG 좀 권유해보지 그랬어요. 네? 친구한테 AMG 권유 좀 해보지. 잘 보이시죠? 네. 가운데 가방인 것 같고. 와. 가방 두 개에 우산이 9개. 이것저것 뭐 들어가는데 가서 뜯어봐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트리스랑 이제 좀 컵 아무튼 좀 달아야겠다. 이제 갖고 온 거.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면, 이야, 이거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다니. 아,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로 출구를 해가지고. 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출구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안 그래도 영상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이렇게 마치 직접 실물로 보니까 색다르네요, 또. 그렇죠. 뜯으면 또 더 다를 거예요. 잠깐만, 그렇다면 친구는 지금 뭐 시리즈 끌고 가는데 뭐 타고 가려는지 차 뜯으면. 그게 문제네. 아, 야, 매트 다 준비했네? 그렇지. 맞춤 제작했지. 맞춤 제작? 그럼 더 비쌀 거 아니야, 그것도. 어? 비쌀 거 아니야. 비싼 거랑 내 차랑은 상관이 없지. 야, 벌써, 야, 준비 하나 철저하다, 진짜. 예, 친구가 진짜 차에 대한 준비성은 진짜 철저하네거든요. 와. 독일, 그거, 국기가 있고. 마지막인가? 어, 뭐 어때? 나와야 돼? 응, 잠깐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AMG는 팔 거야? 야, 그것도 맞추기 힘들구나. 맞겠지? 어, 남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꿀 빨고 있네요.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아니, 내가 사실 키우고서도 주문 제작을 했단 말이야. 그게 키예요? 네. 이게 크롬으로 있잖아요, 여기가. 이거, 이 부분. 네. 벤츠는 이 삼각뼈들이 말을 다 하죠. 주문 제작. 아, 정말요? 예, 제가 이거. 들었는데, 넣어드렸는데. 그것도 쓸 겁니다. 알겠어. 와. 저는 원래 키도 약간 옷 벗듯이 약간 바꿔가면서 가서. 네. 할게요. 네. 볼륨 뜯어줘버려요. 어. 천달 받았습니다. 아, 야. 이게 진짜 키냐, 이게? 와, 키, 케이스도 받고. 서비스 너무 좋은데요? 그래, 너 아무튼 차 출고한 거 축하하고. 네. 오래 좀 타고 다니면 좋겠다. 찍으러 왔어. 이번에는 좀 무사고. 얘는 뽑자마자 누가 뒤에 와서 받았어. 나도 그거 봤어. 일주일 만에 누가 차를 받았어요. 아, 뒤로 와가지고. 카본 박살 났었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 차는 가져가마자 가서 막걸리를 뿌릴 거야, 번네트에다가. 그래. 세사지 낼 거야. 아, 진짜 오래 타고 다치지 말고. 저 차는 무사고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출고 도와주세요, 황현우 대리님. 이거 많이 차 뽑아주세요. 네. 많이 차 뽑아주세요. 뭐 저도 괜찮으면 다음에 한번 시승 리뷰하러 오겠습니다. 소개 많이 해주고. 많은 분이 부탁드립니다. 아, 어, 그렇다면 좋죠. 서로 잘 나가면 좋죠. 저도 구독자 오르고. 뭐 다 찍을 건 다 찍었고. 네. 이렇게 친구 차 출고기를 마치겠으며. 아, 그래, 오래 타고 다녀라. 네, 이상입니다. 오늘 뭐 잠깐 나왔지만요, 수고하셨고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친구 잘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촬영 반갑습니다. 뭐 유튜브 처음 나오는데 뭐 괜찮죠? 네,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잘 가. 고생했다. 고마워, 출근 끼워서. 그래. 고생 하겠습니다. 오래 타고, 어, 나중에 벤츠 노 튜닝 하면은 그때처럼 또 한번 시승해보는 거야.